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학교 혹은 신학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신 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신학교 역사가 기독교 신앙이 미국에 자리 잡게 되는 역사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신학 교육은 식민지 시대인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에 1636년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미국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은 고등 목회자 양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식민지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학 교육이 중요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1701년에 예일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예일대학도 하버드대학과 마찬가지로 신학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특별히 예일대학은 청교도 전통을 유지하는 신학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대각성 운동을 통해 신학교육은 매우 확산되었습니다. 1730년대와 1740년대에 걸친 대각성 운동은 영적인 각성과 함께 부흥을 이끌었으며 신학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존의 청교도 뿌리를 가진 교단 외에 새로운 교파와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812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은 미국 장로교회가 설립한 신학교로 신학적 보수주의와 학문적 엄격함으로 유명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이르면서 미국 사회의 민주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신학교육도 다양한 배경과 신학적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교파에 따라 독립적인 신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현대적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의 신학 교육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니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 교육 사역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신학 교육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입니다.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게 되는 배경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복음에 대해 정확히 가르침을 받은 후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시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두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활발히 전파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윗지방이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윗지방에서 사역을 한 후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코레소스 산맥과 에게 사이에 카이스터 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번창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이 있었으며 사회적 병폐들이 만연하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로 웅장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확하게 왜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볼 때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입니다. 이 답변은 뜻밖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아서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도 무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볼로 역시 이미 고린도에 갔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 성경을 가르칠 때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아 믿게 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 전환을 위해 베푼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회개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세례 요한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 세례를 위해 먼저 회개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회개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에서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 제자들이 다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었는데 그때 가르친 세례에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안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표적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방언과 예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열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이방 선교의 전신 전력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와 성령의 세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와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지도자가 됩니다.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치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합니다. 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꼭 이렇게 따로 세워야 하는지, 기존의 체제와 구조에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반복해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따로 세우게 되는 것이 답이구나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기간이란 기간은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매일매일 담대히 말씀을 전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면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설득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여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점심 전략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려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치 가시밭과 길가와 같은 마음못을 닫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비방을 한다는 것은 적대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증거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닫혀 있어서 비방하는 자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장소를 옮깁니다. 옮긴 장소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떠납니다. 회당에서 얻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따로 세우고에 있어서 사용된 헬라어 아포리조는 한계를 분명히 하다, 구별하다,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로부터 새로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구분하여 새로운 교회를 형성케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회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회당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따로 제자들을 세우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강론에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거의 2년 동안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루커스 계곡에 골로새, 히에라리라볼리, 라오디에게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등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적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날마다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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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떨어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복음의 메시지를 강론한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구조와 기존의 세상을 등질지라도 따로 세워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고 새롭게 세우는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도바울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2년 동안 사도바울이 전한 것처럼 꾸준히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처럼 저희도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내는 교회를 세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삶이 나의 삶에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먼저 저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손을 써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